임성훈 배우님 또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. 전미선 배우님과 함께 하셨는데 남다르실 것 같아요, 감정이. 우선 현장에서는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아서 저도 이제 딸로서의 감정 몰입도 굉장히 잘 됐었고 또 연기하는 데 있어서 되게 수월하게 촬영은 했었거든요.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도 뭐 엄마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가장 인상이 깊은데 이제 선생님께서 그러고 나시고 제가 조금 마음이 좀안 좋았는데 아니 네, 아, 네 네. 그래서 아까 영화 보면서도 조금 굉장히 마음이 좀 슬펐었거든요. 네. 좀, 네 그렇게 네, 아니요, 아닙니다. 사실 그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으로서도, 한 장면을 보면서 함께 마음이 이렇게 동요하는 느낌을 저도 함께 받을 수 있었는데,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지 않으셨을까. 감독님도 기억이 좀 나실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또 친분이 좀 있으셨으니까요. 예. 네, 그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. 저는 영화 바보라는 영화를 할때 그때 차태현 어머님 역할을 선배님께서 해주셨는데, 네네. 예, 그몇년 만에 개봉하는 영화지만, 예,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. 예. 네. 많은 분들이 또 전미선 배우님을 계속 기억하고, 네.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간직할 수 있었으면 네, 좋겠습니다. 자, 이어서 다음 질문을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...